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지금부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오전 10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53사단 군악대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만세.
다음은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어르신. 이어서 하연수 부산광역시 교육감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전정호 부산지방보훈청장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태원 유족을 대표해 최조길 전몰공경유족회 부산시 지부장님과 박은주 전몰공경미망인회 부산시 지부장님께서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보훈단체장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김석종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네 분들께서 차례대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국회의원님, 김희정 국회의원님, 박수영 국회의원님, 김미애 국회의원님, 이성권 국회의원님, 백종헌 국회의원님, 조승환 국회의원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성혁 해군 작전사령관님, 강관범 육군 제53 보병사단장님, 김진호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사령관님, 박기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님, 강석훈 KBS 부산방송 총국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님, 최진봉 중구청장님, 김진홍 동구청장님, 김기재 영도구청장님,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님, 서정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님, 조정희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님, 김기용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 협의회장님, 윤방원 자유총연맹 사부처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